우와, 슈퍼문이네? 어휴, 그나저나 저건 뭐야? 떨어지고 있네, 뭐가? 아니, 결동결인가? 좀 밀어야 돼. 하나, 둘, 셋, 야! 김이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안갈 거야, 응? 10분만 더. 10분은 무슨, 이미 늦었는데? 아유,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 어떻게 된 애가 1년이 지나도 이 모양이야, 응? 일어나기 싫어, 10분만. 아무래도 말로 해서는 안 일어나겠군. 리아야? 엄마야? 10분만. 엄마가 뭐 할지 알지? 몰라요. 엄마가 늦게 깨워주는 바람에 또 지각해버렸네. 아유, 일찍 좀 깨워달라니까. 우리 엄마는 참 게으르다니까. 참 게을러. 인생을 왜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지 모르겠네. 슬금슬금슬금. 김리하! 너 또 지각이야? 선생님, 어이, 해봐야, 어? 지금 얼마 안 늦었고, 어? 뭐라 하지 마세요! 아이, 무슨 소리야. 새 학기 시작하고 한 번이라도 지각 안 한 날이 없는데! 얼른 가서 앉아. 야, 너 또 지각이냐? 왜 지겹지도 않냐? 저 녀석은 학년에 올라가도 달라지는 게 없네. 아유. 저 녀석들 내 얼굴을 거기 여기 조용 조용! 수업 중에 울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수다니? 저는 안 떨었는데. 김리아, 넌 늦은 주제에 어디서 변명이야? 자자, 수업 시작할 테니까 다들 수학 교과서 39페이지 피세요. 네. 자, 오늘 수업 끝. 학교 숙제 잘해오도록. 네. 드디어 학교가 끝났어, 스몰이드 됐네. 오늘도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공부했더니 온몸이 뻐근한 걸 탈퇴가. 너 진짜 뻐근하게 만들어줄까? 뻥치고 있어 자꾸. 너 수업 시간 내내 잤잖아. 자면서 무슨 꿈을 꾸는지 알아, 태태가? 나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꿈을 꿨잖아. 뭐라니? 너 진짜 학년이 바뀌어도 그래도구나. 아유. 아, 맞다. 그 얘들아, 너네 오늘 아침에 뉴스 봤어? 왜?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데 뉴스를 어떻게 보냐? 아이, 나도 오늘 늦잠 자느라 못 봤는데. 근데 왜? 아니, 뉴스에 뭐 나왔어? 아니, 그 작년에 슈퍼문 떴었잖아. 어? 야, 그 커다란 달. 그치? 아이, 작년에 아이, 그 한 번 마지막으로 뜨고 올해는 한 번도 안 떴었잖아. 그게 오늘 밤에 뜬다나봐. 뭐잉? 아, 근데 슈퍼문이고 나발이고 다 똑같은 달인데 뭘 그렇게 신경 쓰고 다니냐? 관심 없어. 안 그런 얘기냐? 야, 김리야! 어디 갔냐? 에? 그러게. 깡총. 어서 오세요, 에리우스님. 안녕하세요, 여왕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에리우스. 좋은 소식을 들고 온 모양이에요. 네, 이번 전쟁에서 그림자 토끼 왕국이 패배를 인지하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거 잘 됐네요. 그럼 전쟁은 끝인가요?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왕국에는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정말 잘 됐어요. 그동안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창을 내리도록 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여왕님. 아, 그리고 어느새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밤에 인간계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릴 거라고 하더군요. 하늘길이라면 슈퍼문 말인가요? 1년 만이네요. 네, 그렇죠. 공주를 불러와 주세요. 여왕님, 공주를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왕님. 부르셨다고요? 어서와요, 공주. 네네, 무슨 일이신가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공주 덕분이에요.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감사합니다. 공주? 네, 여왕님. 지구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죠? 아이, 그럼요, 물론이죠. 오늘 지구를 향하는 하늘길이 열린다고 해요. 공주가 원한다면 지구로 가서 가족들은 만나도 좋아요. 가고 싶나요? 정말요? 아이, 그럼요, 물론이죠. 가고 싶죠. 그럼 잘 가요, 내 딸. 수고 많았어요. 사랑해요. 응? 개갈랑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오늘 슈퍼문이 뜬다고 했는데, 진짜 슈퍼문이 뜨려고 하나? 우와, 슈퍼문이네? 어우, 그나저나 저건 뭐야? 떨어지고 있네, 뭐가? 아, 결동별인가? 뺑비라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거야? 우박인가? 뭐야? 아이고, 머리야. 뭐야? 뭐야? 내 동생이네? 오빠다! 안녕! 그래, 오랜만. 웬일이냐. 갑자기 내려오고 깜짝 놀랐네. 오랜만이야. 그래, 그래, 동생아. 엄마, 아빠 완전히 너무 그리워하겠다. 가자. 아이, 그나저나, 그 왕국 사람들은 뭐 먹고 산다? 아, 방금, 와, 잘생겼다, 오빠. 야! 아니, 얘는 1년이 지나도 똑같네. 좋아가, 남자만 보면 환장하는 거. 오빠가 다시 고쳐줘? 빨리 따라와. 미안. 달나라에는 남자들도 토끼밖에 없어서. 아이씨, 저 남자가 토끼상이긴 하네. 몽골창게. 엄마, 아빠. 자, 오빠가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영. 이거 뻗어, 영. 비즈. 비즈. 이거 지금 오빠들은 뭐야? 잘생겼다. 넌 달라라이 오래 있었어?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잘 나가는 아이돌이야. 나도 커서 이렇게 멋진 아이돌이 될 생각이야. 오케이, 유남쌤. 못생겨가지고. 와, 퇴근길에 이렇게 멋진 달을 보다니. 오늘 슈퍼문이라고 했는데 시원시원하게 떴구나. 달을 보니까 요루루가 생각이 나네. 아빠 목소리 들려서 마중 나왔어요. 아빠 뽀뽀해주세요. 아빠 슈퍼문도 떴는데 저한테 슈퍼 뽀뽀도 해주시면 안 돼요? 뽀뽀해주세요, 아빠. 아이 싫어. 어제도 가놓고 뭐 뽀뽀야. 비켜. 오빠 들어오지 마. 오, 아 여보 나왔어. 하이. 여보 왔구나. 요루야. 우리 이쁜 딸 아주 왔구나. 슈퍼리아 있어, 슈퍼리아도. 나가.
아, 우리 예쁜 딸 와줬구나. 요루야, 어쩐 일로 온 거야? 어? 아, 전쟁 끝나서 내려왔지. 아, 그래? 엄마, 나 배고파. 아, 그래요. 여보도 자리에 앉아요. 가족끼리 오랜만에 다 같이 오붓하게 밥을 그래, 먹어야지. 그래, 요루루가 왔으니까. 어, 리아는 호적에서 파자.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하자고. 요루가 제일 좋아하는 당근 튀김이랑 당근 구운 거랑 당근 데친 거랑 당근이야. 먹어. 어, 저기 위에 토끼 나라에서도 당근밖에 안 먹었는데. 어이, 당구 줘, 당구. 어? 리아가 왔네. 아, 아빠, 저는 당근 좋아하는데. 너 보여주세요. 너는 당근 좋아하는구나. 너, 그러면 리아가 오늘 당근 다 먹어. 자, 다 먹고 우리 예쁜 요루루는 내가 치킨 사왔다. 맛있겠다. 리아야, 저쪽 가서 당근 먹어. 다 먹어. 자, 먹어. 리아야, 당근 데친 거랑 당근 튀긴 거랑 당근 여기 있다. 먹자. 아, 어쨌든 요루루가 오니까 집이 화목하고 정말 좋다.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 리아, 맛있지? 아빠, 당근 먹으니 코피가 나와요. 어휴, 리아야, 그렇게 아플 때는 당근 데친 거랑 당근 튀긴 거랑 먹도록 해라. 더 이상 그 말. 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아니, 리아야, 아프니? 그렇게 아플 때는 당근 튀긴 거랑 당근 데친 거 먹어라.